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화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여러분들 다 보셨죠?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배달에 만족하세요? 네, 배달에 만족하세요? 예, 네. 배달에 만족하세요? 이게 맞겠다. 네. 되게 배달에 만족, 배달 이거 하시는 것 같네요. 아, 옛날 생각나네요. 네. 예. 자, 우리나라 배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시간으로 가져봤는데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볼게요. 네. 세계도 놀란 한국의 배달 서비스. 예, 뭐 뉴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왜 한국은 사재기가 없지? 아, 마트에서요? 예. 왜 사재기가 없지? 근데 사실 초창기에 코로나19 초창기에는 택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달이 힘들었어요. 네. 예. 그때 당시에 대구 상황 막 예. 사진 올라오고 막 예. 그랬어요.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상장된 종목 아니어서 자꾸 그냥 특정 종목을 얘기하게 돼.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데 마켓컬리를 꾸준하게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니까 소위 말해서 11시까지 배달,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주문을 하면은 그 다음 날 7시, 그러니까 새벽에 오거든요. 그 다음 날에. 근데 12시 전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는 뭐였어요? 그 배달원들의 주문이 너무 밀려서였나요? 그게 뭐냐면 너무 폭증을 한 거죠, 주문이. 그러니까요. 예, 폭주를 한 거죠. 예, 혼자서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기 물량이 모자란 게 아니라 그게 있었고 또 하나가 택배가 이제 하루만에 오던 거 이틀만에 온다 이런 네. 거였었는데 아예 그냥 갑판대 없다면서요. 해외에는 그렇게 사재기가 좀 진행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배달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워낙 잘 발달돼 있고 촘촘하게 그 유통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재기를 그래도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니까. 우리나라의 뭐 배달은 뭐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독일의 뭐 기업이 우리나라의 그 배달 딜리버리 히어를 왜 얘기 안 해? 네? 왜 얘기 안 해? 해도 돼요? 네. 모든 기업들을 가져갔잖아요. 네. 네. 세 개를 다 가져갔잖아요. 배달 앱 유명한. 아, 그러면 배달 앱으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 예. 네. 뭐 세 개를 다 가져갔는데 네. 그 가져가는 과정에서 도대체 왜 우리나라 기업을 이렇게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이나 세계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그 배달의 어떤 문화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대요. 실험적이고 뭔가 그 첫 번째 뭔가 실험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연장 같은. 그러니까 워낙에 그러면 네. 화장품이 그랬거든요. 화장품이 모든 그 브랜드 화장품들이 네. 워낙 한국 여성들이 까탈스러우니까 네네.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문 판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브랜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나 이런 것들도 한국인들만을 위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봤대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잘 팔린대. 실제로도. 한국이 그러니까 실험.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금 같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코스메틱에 대해서 1등이 돼버려 KBT로. 근데 배달 쪽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대규모 브랜드 마케팅이라든가 뭐 가맹점의 어떤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그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실험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배달 문화 자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시켜 먹던 그런 게 있었고 그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경쟁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그 제도들이 이미 실험이 끝난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하면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우리나라의 그 배달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오토바이로도 배달하지만 최근에는 그 배달 민족에서 자전거? 이걸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 자전거가 많은가? 예, 그 자전거가 엄청 많아졌어요. 최근에 예. 그 제가 알기로 그 장성규 아나운서가 그 유튜브 하는 거에서 거의 체험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뛰어나대요. 시간당 한 5명 정도까지 커버가 된대요.
너무 속도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위험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어플리케이션도 정말 잘 돼 있고 최적의 경로를 바로바로 이렇게 띄워줘서 회사에서 그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정말 그걸 잘해준다. 요게 최신이구나. 예전에는 오토바이 타신 분들이 여기에 한 휴대폰 다섯 개 놓고 그렇기도 하죠. 타면서 가는 그런 거 너무 신기하다 이러고 봤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최적화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워낙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서 귀찮아서 시켜 먹는 걸 워낙에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네. 자, 두 번째는 배달의 추억.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갑자기. 간단하네요. 배달의 추억. 배달에 만족하세요라는 부분에서 배달의 만족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배달의 만족. 옛날에는 배달의 저는 추억. 엄마가 딴 데 있는데 갑자기 네. 짜장면이 와. 제일 좋았어요. 배달하시는 분이. 엄마 딴 데 있는데 갑자기 애들 혼자 있다고 짜장면 시켜. 누가 어머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엄마는 이제 이웃집에 놀러 맞아요. 가고. 항상 놀러 가고. 학교 갈 때 네. 그 돈을 이렇게 식탁에 놓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 날은 오늘 저녁에 저랑 동생이랑 짜장면 시켜 먹는 날. 역시 배달은 짜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제 가다가 쭉,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치킨도 있고, 네네. 뭐 피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에는 그런 걸 먹고요, 삼겹살. 맞아요. 1인분 삼겹살. 제가 국장도 해서 순대도 좀 시켜 먹은 적 있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배달 시켜 먹은 게 그 연어 사케동.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양고기도 먹어봤어요. 양고기요? 양고기 먹어봤어. 양고기 꼬치. 그걸 구워서 온다고요? 구워서 이렇게 다 꼬챙이 껴서 와요. 와, 그냥 이렇게 딱 먹으면 돼요? 먹기만 하는데. 좋다. 예, 거기다가 저는 제일 놀랐던 게 사실은 삼겹살이었어요. 그쵸? 삼겹살이 맞아요. 구워서 그게 와. 제일 놀랍긴 했어요. 예, 그게 1인분으로 오는데 그 반찬까지 파무침까지 다 와요. 맞아요. 파채까지. 그래서 야, 우리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시켜 먹어봤거든요. 어떤 거요? 삼겹살 도시락. 근데 너무 맛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저 혼자 사니까 삼겹살 구워 먹을 수가 없거든요. 집에서. 왜냐면 냄새 빼는 것도 싫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문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귀찮은 게 있어요. 그게 반찬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 음식물 쓰레기를 또 이렇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은 반찬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써주세요. 그리고요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고기와 밥과 막 찌개 막 이렇게 해서 한 상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빼고 고기만 이런 세트가 다 있어요. 그런 그렇구나. 기업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고객 만족도가 높긴 높아. 그렇죠. 이 고객 저 같은 사람들의 귀차니즘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살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셔서. 네. 워낙 경쟁이 심해서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맛있는 녀석들인가요? 이 뭐라고 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는 말로 먹방을 하네 그러면. 그렇죠. 네. 먹방도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먹방이 영어로 MUKBANG인 거 아시죠? 그냥 먹방이에요? 네. 아주 재벌인 것처럼 전세가 전세인 것처럼. 그럼 뭐, 김치가 김치인 것처럼 네, 우리나라 그렇죠. 순수말이 먹방이구나.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요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오삼불고기 3,000원이라고요? 어디 가요? 나 이거 시켜 먹고 싶은데 이거 안 돼요. 어차피 제한이 있어서 제가 뭘. 1인분을 많이 시켜 먹어봐서 아는데 3,000원짜리 배달 안 해줍니다. 저기 배달비가 3,000원 넘을 거라는 거. 8,000원 이상 뭐 끼케야 8,000원 이상이고 보통 12,000원 이상으로 그러면 해서 그러면 3,000원짜리 먹기 위해서 딴 거를 시켜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 그렇죠. 절대 못 먹어요. 혼자서. 하긴 반찬을 엄청 시키게 되죠. 저 이 의견이 되게 인상적인데 뭐라고요님이 다른 나라는 밤에 위험하다고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밤에 정말 안전한 것도 배달 문화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나 네. 야식 문화가 최고니까. 야식.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배달에 만족하세요. 배달 플랫폼 현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앱으로 보게 된다면 최고는 배민이죠. 배민.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한가족이 돼버린 요기요. 요기요가 요즘 하도 프로모션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이제 이상 먹으면 또 들어와. 왠지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3,000원 이상 뭐 할인 깎아주고 이런 거 근데 들어와. 근데 그러려면 또 많이 먹어야 돼요. 얼마 이상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가족이 되기 전엔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요금 올린다 그런 건가? 예? 아니요. 뭐 아 근데 그게 요금 정확히 말해야 되는 게 요금 재편이에요. 요금 인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받던 돈이 정액제였는데 정률제로 바뀐 거 아시죠? 정률제로 4.9%. 예, 예. 정률제로 바뀌면서 예. 뭐 배달의 민족 말로는 전국의 어떤 식당들이 뭐 52%가 줄어들 거라고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 뭐 딴 쪽에 그 말은 전혀 그 의미 없는 수치다라고 통계의 오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까요? 리뷰하고 배달통까지 배달통까지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세 개가 가장 배달을 해서 먹는 게 그밖에 없나? 그게 아, 네이버로도 돼. 그게 된다고요? 네이버로도 돼요. 네이버에서도 배달이 되는데 배달료는 좀 더 비싸가지고 잘 안 썼던 것 그럼 같아요. 그럼 네이버에서 배달하고 싶은 회사를 그러니까 찾아서 그 프랜차이즈로 하면은 저는 그 맘스치킨을 먹어본 맘스터치? 적 있어요. 맘스터치 네. 맘스터치 그걸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보통 배달하려고 하면은 카카오도 이제 돼. 근데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네. 찾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달 앱은 다 있고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치 푸드코트에서 고르는 것 마냥. 네. 결론은 우리는 과점이 돼 있네요. 딱 하니까 그러니까 배달 앱 얘기하니까 배민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독점이죠. 세 개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다 똑같은 기업인데 독점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배달의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개편, 요금 개편을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러면은 굉장히 요율로 하면은 많이 쓰면 쓸수록 그쪽의 이익을 많이 가자는 건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많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에 네. 많이 쓰면 쓸수록 그쪽이 더 많이 가는구나. 아무튼 뭐 배달의 민족은 독과점이기 때문에 독과점이라는 의미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좀 우려했던 부분이죠. 아무래도 그 배달통과 요기요를 보유하고 있던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까지 업어간다. 아 이러면은 진짜 수수료 좀 인상 되고 소상공인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그런 네.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지금 요금 재편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다시 취소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네.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제 각국의 전 세계에서 투자를 받고 있어요. 잘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자금을 투자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힘겨울 정도로 캐파 커졌다라는 건 인정. 그러니까 네. 잘 되고 있다라는 건 인정. 그런 만큼 우리의 사정을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도 인정.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 인정. 그리고 조금은 좀 이제 독과점보다는 다양화된 그런 배달 앱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 그쵸?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네. 아무래도 그 배달 플랫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워낙에 좀 이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은 좀 그 시장 점유율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어떤 그런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걸 안 쓰고 살 수는 없단 말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어느새 VIP가 됐거든요. 배달의 민족 VIP예요? 네, VIP도 많이 먹겠다. VIP도 근데 등급이 있어요. 낮은 VIP 등급이라서 뭐 그렇게 할인을 많이 받고 그래도 몇십만 원 쓴 건데 그거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배달의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활 플랫폼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카카오톡처럼 그쵸, 우리에게 맞아요. 없어서 안 되는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을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예,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배달의 민족만큼 클 수 있는 그런 또 국내 배달 앱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딱히 생각나지 않는 게 아쉽네요. 마무리 질게요. 뭐라고 다 결론을 낼 수가 없어 지금은. 결론이요?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한 거죠? 예, 배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니 배달의 민 배달의 우리의 배달에 만족하십니까? 만족은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데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는 뭐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어릴 때보다 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네. 사케동도 집에서 먹을 수 네. 저는 근데 약간씩 보면 배달료가 자꾸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자주 먹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거기까지.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